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4월 21일 부활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주님, 주님은 당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저희를 속량하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가 되게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는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실한 사람들의 희망과 빛이시오니 간절히 비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막가진 기도와 찬미의 제사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최고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테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에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에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시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천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 약칭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종종 빵 일곱 개의 기적인 칠병이어라고도 하죠. 그 기적과 종종 비교가 됩니다. 오병이어는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빵 일곱 개의 기적은 마테오와 마르코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하루 동안 일어난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면 빵 일곱 개의 기적은 사흘 동안 그를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열두 지파를 또 상징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오병이의 광주리와 그 빵 일곱 개의 기적의 광주리에 쓰인 그리스어 단어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개의 빵의 기적은 조금 더 큰 광주리로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예수님의 큰 기적을 또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기적이 차이가 있을진데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구약 성서의 만나의 기적을 예수님 시대에도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 광야에서 헤맬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 그들의 부족한 영혼의 허기지도 채워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즉 사람이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또 오늘 이 기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면하고 영혼의 또한 충만함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또한 사도행전의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부께서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육신의 굶주림에서 해방된 이가 또한 영혼의 굶주림에서 해방되었다라고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장정만도 5천명 가량 되었다. 즉 사도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또한 영적인 굶주림에서 해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육신의 허기를 면해 주셨고 또한 더불어 그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영혼의 허기도 면하게 되었음을 오늘 이 기적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 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내가 충만히 배부름을 느꼈다면 또한 허기진 이들에 대해서 그 충만함을 나누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빵 일곱 개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죠. 너희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느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가?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또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되지만 다른 이웃들과 나누게 되면 그 충만함이 더 크게 되겠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부자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하나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행태든 사람은 나의 것을 주고 또 타인에게서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특히 이 부활 시기에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죽음에 대한 해방을 맞았으니 이 이상의 충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충만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또 우리의 자선 안에서 우리의 미소 안에서 그러한 행복을 두루 펼치시는 그런 또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둔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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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